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미국 증시의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었을까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비교적 큰 폭인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 새 의회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증시에서는 뚜렷한 선거 베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백악관에 들어가도 기술주 강세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건 미국 증시의 활활장이 조만간 끝나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1.2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43% 뛴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선과는 별개로 오늘 시장 상승에 영향을 준 건 팔란티어의 깜짝 실적입니다. 팔란티어는 AI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며 AI 특수를 가늠한 바로미터로 평가됐었는데요. 어제 깜짝 실적을 공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14% 가까이 폭등한 데 이어 정규장에서는 상승폭을 더욱 늘려 23% 이상 폭등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다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데이비드 글레이저 CFO는 글로벌 AI 수요에 의한 매출 성장이 순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업체로 기존에는 군대와 정보기관 등 주로 정부에서 주문을 받았지만 월가의 AI 열풍이 불면서 민간 기업에서도 많은 주문을 받아 매출이 매 분기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상승에 AI 관련주 대다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엔비디아는 2.84% 상승하며 주가가 139.91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4,320억 달러로 불어나며 시가총액 1위에 안착했습니다. 이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엔비디아가 8일부터 다우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6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무려 3.54% 올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선거운동을 적극 도운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은 확실히 호재로서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대선도 대선이지만 FOMC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떠한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나온 지표는 미국 서비스업이 견조하다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업황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6이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지수는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 53.8도 웃도는 수준으로 4개월 연속 업황은 확장세입니다. 직전달보다도 1.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5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10월에는 14개의 산업이 성장했는데 이는 9월에 성장한 12개 산업보다 2개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또 발표된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도 55로 나타났습니다. 예비치 55.3보다는 낮았지만 서비스 업체의 사업 활동이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S&P 글로벌은 미국 서비스업 부문은 10월에 또 다른 강력한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제조업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고
4분기 초에는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서비스에 대한 평균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면서 선거 이후의 환경과 관련해 많은 불확실성이 지속돼 많은 기업이 채용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지난 9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는 844억 달러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708억 달러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입니다. 수입은 3,5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 늘었습니다.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지난달 항만 노조 파업에 대비해 재고 비축량을 크게 늘린 결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연준의 11월 FOMC 1일 차입니다. 실적으로는 CBS 헬스, 퀄컴, 길리어드 사이언스,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마라톤 오일, 매치 그룹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나 FOMC 그리고 실적까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볼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